오랜만에 근덕 해변에 왔습니다. 맹방 해변 바로 옆에 있는 근덕 해변입니다. 덕산마을. 야,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변했네요. 이런 데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거 없었는데 이런 데크가 생기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야, 괜찮죠? 이런 것도 있고 화장실도 저쪽에 깨끗합니다. 화장실은 원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막 작년까지만 해도 잠가놓고 그랬는데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이렇게 데크도 제 차는 저 앞에 있습니다. 저 앞에 카라반 앞에 있어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해변 멋있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화장실. 아들이야. 여기 정자도 있고. 야, 주차해 놓은 카라반 같은데 제 차는 여기 있어요. 맹방을 가려고 했는데 차가 엄청 많아요. 맹방에 차가 완전히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센터 여기 있고 화장실 바로 앞에 이렇게 사놨어요. 세상에나. 오, 차가 꽉 찼어요 여기도. 그래도 자리는 그래도 여기는 여기 집도 있고 자리가 그래도 좀 있는데. 야, 저 맹방은 완전 풀입니다. 풀. 저기 섬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예전에 여기서 털개를 많이 잡았었는데 참. 털개를 저 다리 저쪽에서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요즘은 별로 없어요. 2년 전, 3년 전 그때 아주 참 재밌었는데. 야, 맹방이 아주 뭐 사람 엄청 많네요. 아, 여기 둘레길을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야, 예. 둘레길이 이제 오픈했네요. 여기 한번 돌아봐야겠는데. 멋있죠? 여기도. 저 둘레길이 근데 사람이 많아서 내일 아침 일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차박합니다. 여기서. 맞습니다.